안녕하세요. 생태톱파스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자두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텃밭 농가들이 기르는 자두나무, 그 다음에 전문 농가들이 기르는 자두나무 좀 차이가 있겠죠? 텃밭에서 농가들이 기르는 텃밭 자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2월달이니까 가지치기를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두나무 가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자두나무의 지난해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모습입니다. 블루베리 익어가고 산딸기 한창 익어가는 때죠. 이것은 7월 3일 모습입니다. 수확하기 전과 수확한 모습인데요. 이 나무 한 그릇만 있어도 우리 가족은 충분히 먹습니다. 진짜 완전히 익은 자두의 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달립니다. 그럼 올해도 가지치기를 해야겠죠? 자두나무는 먼저 꽃눈을 알아야 됩니다. 꽃눈이 자두나무 이렇게 가까이 달리죠, 그죠? 예, 요게 바로 꽃눈입니다. 지금 예, 꽃눈이고요. 예, 요거는 지난해 걸어두었던 교미 교란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충이 될 수 있는 곤충들이 서로 교미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알을 못 낳도록 하는 예, 교미 교란제입니다. 나방, 뭐 유리나방이라든지 심식나방이라든지 이런 나방들이 와서 알을 낳지 못하도록 예, 하는 건 친환경 농자제인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하나나 두 개 정도 걸어놓고 쓰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최대한 적게 치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류가 2종이 있고 뭐 3종이 있고 4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종, 두 가지 종류의 나방이 서로 교미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두나무의 특징은 자두나무 가지가 쭉 가고 요 가까이에 결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두나무를 쭉 보면 자두나무 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두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지 가까이에 자두가 달립니다. 이 자두나무가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가 열리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두나무 어디에서 열매가 열리는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결과지 가까운 곳에서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아주 꽃눈이 아주 소복히 올라와 있죠. 예, 꽃눈이 아주 소복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복히 올라온 꽃눈에서 예쁘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겠죠. 이 동양 자두의 특징은 이 꽃눈 하나에 꽃이 세 개씩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꽃나무로도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텃밭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나무죠. 봄에는 예쁜 꽃을 보고 맛있는 열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잠시 꽃눈을 현미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참 예쁩니다. 보시죠. 네, 이게 꽃눈입니다. 꼭 비닐로 싸져 있는 것 같죠. 이 꽃눈 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죠?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서 그런데 너무 작아요. 좁쌀보다도 작나요? 하여튼 이제 좁쌀만 합니다. 이 꽃눈들이. 알맹이를 벗겨보면 이렇게 안에 이미 꽃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에 있는 꽃가루죠. 꽃밥입니다. 꽃밥. 자, 생명의 마법이 풀리죠. 봄이 이제 되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햇빛의 양이 늘어나면 마법이 생깁니다. 생명의 태압이 풀려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쫙 오르면서 꽃눈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두도 수확 시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텃밭 농가들한테는 이른 봄에 꽃을 피고 가장 빨리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자두가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많은 나방들이나 이런 해충들이 달려들어요. 근데 이제 텃밭 농가들은 방제를 자주 할 수 없잖아요. 여기도 보면 예, 지난해 갈색 날개 매미충이 알을 쓸고 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곤충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런 해충들을 피해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농가에서는 조생종이라고 합니다. 늦게 달리는 거는 만생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생종, 6월달에 따먹을 수 있는 조생종을 심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쁜 꽃도 보고 과일도 먹고 네, 참 좋죠. 자두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지들이 힘이 세요. 여기 보면 막 도장지들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예, 잎눈이에요. 꽃눈이 아니라 잎눈들인데, 자, 이렇게 가지가 쭉쭉 올라가면 꽃눈을 안 만들고 잎눈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데 주력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생식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쪽으로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들이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도장지라고 합니다. 이 도장지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르면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에서 아주 힘있게 잘 올라간 걸 이걸 이제 뭐 정화우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끝 가지의 눈에서 예, 가장 힘이 좋게 세력이 폭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를 자를 때 나는 가지를 새로 받지 않겠다. 그러면 예, 바짝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 난 여기서 가지를 한두 개 받고 싶어. 그러면 예, 약간 남겨놓고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도장지가 생겼으니까 여기도 지금 쭉 뻗어 올라간 가지가 있죠. 자, 이거를 예, 이렇게 눕혀주면 결과지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빈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눕혀서 결과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안쪽을 비워놓을 거기 때문에 예, 결과지를 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가지, 예, 도장지 이런 것들을 싹 잘라줍니다. 그래서 결과지 중심으로만 남기고 내가 성장해야 될 방향 쪽으로만 남겨놓고 모두 다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장지를 지난해 옆으로 예, 휘어놨어요. 휘어놨더니 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예, 결과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쭉 결과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쭉 눕혀놓으니까. 근데 예, 가장 높은 곳에서 뭐가 생겼냐면 도장지가 쭉 하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예. 만약에 이것도 제가 뭐 결과지로 쓰고 싶다면 옆으로 유인해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런 가지들은 예, 이런 가지들은 이 도장지성 가지들은 예, 다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이유는 글로 영양분이 다 빨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분이 다 빨려가기 때문에 과일 쪽으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도장지를 다 제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두나무의 전지 첫 번째 원칙은 도장지를 다 자른답니다. 도장지를 다 잘라주면 예, 됩니다. 자두나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장지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뒷뜰에 있는 자두나무인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처마 밑에도 있고, 뭐 담장에도 가려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수형, 일반적인 자두나무 수형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꽃나무 겸 자두나무를 기르는 건데요. 가수원에서 기르는 그런 수형을 유지할 수는 없죠. 예, 그래도 한번 자두가 잘 달리도록 한번 전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장지를 제거해라. 네, 시도하겠습니다. 정원수경 과일나무로 쓰는 자두나무나 뭐 살구나무 이런 나무들은 전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점이 가수원에서 기르는 거랑 좀 다르죠. 첫째는 경계면에 심다 보니까 도로나 이웃 땅에 대부분 침범하지 않도록 나무 수형을 유지해야 되죠. 그 점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가수원에서는 최대한 나무 수형을 열매 맺는 데 집중해서 잡지만 이 텃밭 농가들이나 정원수를 심은 분들은 이웃집하고의 경계, 그 다음에 뭐 도로가나 이런 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 이런 가지들을 잘 보고 해야 되니까 나무 수형이 그렇게 멋지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가면서 가지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